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갈게요. 기존에 하셨던 분안 하셔도 되고 CMD 엔터 하면은 이렇게 열렸죠?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명령을 쓰잖아요.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보기가 어려운데 컨트롤 L을 누르면 컨트롤 A, 그러니까 CLS 아무튼 CLS를 누르면은 화면이 깔끔하게 다시 지워져요. 네. 자. 자, 어려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워킹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워킹 디렉토리. 즉, 프로젝트 폴더고요. 요 녀석이 저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저장소. 저장소.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방금 이 저장소를 만들었잖아요. 당연히 이 저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이거 지금 텅 비어 있겠죠? 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폴더가 하나 있고, 그 안에 무슨 파일이 있어요? a.txt 파일이 있죠? 그 안에 뭐가 있죠? 네. 여기 저장소가 있습니다. 저장소. 네. 근데 저장소가, 잘 보세요. 근데, 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이 이 파일 아니 여기에 저장이 돼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이 파일이 이 저장소에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거를 우리가 방금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 git 스테이터스 한번 해보세요. git 스테이터스, git 스테이터스. 다시 한번 정리. 애초에 우리가 얘를 안전하게 저장하려고 여기다가 이제 그 git 폴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장소를.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요 git 스테이터스는 뭐냐면은 현재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상태가 뭐냐면 잘 보세요. 이 저장소 안쪽과 이 바깥쪽에 차이점을 보여주는 게 git 스테이터스입니다. 다시 한번. git 스테이터스 명령어는 자, 요 바깥쪽과 요 안쪽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은 뭐냐면은 그 뜻입니다. 빨간색은 뭐냐면은 저장소 밖에는 있는데 저장소 안쪽에는 뭐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다.